아, 뭐 누가 갔나요? 지수야? 브라더! 브라더, 컴온! 예, 감독님. 아, 이찬 브라더! 감내다. 왜, 왜? 미는 거 찾았어. 연기 잘한다. 미는 거 찾았어. 뭔데? 쉬. 이게 우리만 봐야 돼, 이거 봐봐. 야, 최승철. 부자관님. 부자관님이 시장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례협박을 보내고 저는 이런 시장, 자리를 만든 건 아니겠죠? 저는 그럴 거였으면 23년 동안 옆에 있지 않았겠죠. 23년 동안 다 배워놓은 거지. 주요 인물. 아니 제가 사실을 구하겠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어떤 녹음 파일이죠 그게? 더 업 건설 대표인 서명호가 날 협박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서명호 씨가 당신을 왜 협박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3구역 재개발 건에 대해서 예. 일 처리를 조금 시켰었는데 일 처리요? 일 처리를 시켰다는 게 지금 김민규랑 지금 다 협의가 됐다는 거 아닌가? 상인협회장도 죽였다는 거고 아니 그 일 처리 말한 게 아닌데 왜 괜히 찔리죠? 죽이셨나요? 어? 아니 내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친구 혹시 박정범인가요? 맞지 그 친구를 죽이고 시장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뒤집어 씌웠을 거였으면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 회장님은 3구역을 개발하고 싶으셨고 박정범은 3구역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고 방해하고 있었지 박정범이랑 내통하고 내통하는 척 죽이고 시장님한테 뒤집어 씌워서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일리,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있네, 지지율이 정말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자수를 했지 않았나? 자수는 민규 친구가 갔지? 돈 먹여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또 죽었지 잠깐만요, 않았나? 돈 먹였다뇨? 돈을 안 먹여 그 친구가 자수를 하고 들어갔다고? 그게 그 말이 되나? 돈을 저희가 먹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돈 필요한 사람 소개시켜줄 때문에 보좌관이 돈 필요한 사람 찾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돈 필요한 사람 소개시켜주자마자 걔 자수하고 들어갈 거야 얘가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이 친구들아 너네는 죽었어 걔가 살인마 만든 거야 계약서 김민규 무슨 계약서야 이거? 응? 최승철이랑 계약을 했어? 아니 민규 형 둘이 방금 같은 편이네 둘이? 어 김민규랑 최승철이랑 같은 편이었어 이거를 김민규가 투입돼서 알아낸 거야 박정범의 문제라는 거 이해됐지? 그리고 지금 정확히 11월 사망 사망 이후에 박정범이 실제 박정범이 철권기에서 박정범이 윤정환이랑 뭐가 있었구만 이거 다 보고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 시장 봐요 시장님 다 봤어 그 시장 한 패였네 뭐야 시장이랑 최승철이랑 근데? 김민규랑 한 패네 그럼 이게 됐어 잠깐만 이거 이래요? 잠깐만 우리 둘이 맞아. 같이 이거를 잘 재밌게 우리 이거 재밌게 애를 해보자 최승철이 여기 왜 사람들을 모았겠어 힘든 사람들을 모아서 다 죽이는 거야 그래 죽일 거였으면 제가 탐정님을 왜 불렀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냥 탐정님을 왜 죽입니까 제가? 너의 취미지 악취미 그러니까 그냥 편지, 사람 죽이는 편지는 거야. 어디서 쓰셨어요? 어떤 편지를 사례 협박 편지요 나는 편지를 쓰지 않았는데 돈을 먹이고 이런 상황들을 너무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근데 아까 그 편지 봤을 때 내용을 자세히 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대우를 얼마나 오래 봤는데 이 대표랑 문 기자가 대우 옆에 붙어서 나를 떨어뜨렸네 근데 지금 문 기자와 이 대표가 권대호를 배신했어 얼마나 나쁜 짓을 더 했으면 배신을 할까? 근데 좀 웃겼던 게 뭐냐면 대호는 원래 우리 말 억수 잘 들었어 원래 우리가 이제 끌어주고 우리랑 같이 할 때는 엄청 잘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준 것도 꼭두각시 세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도? 아 대호는 내 동문 친구인데 그래도 아니었지 일단 여러분 우리 녹음 파일을 좀 들어보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계속 녹음 파일을 얘기하는데 검사님 저를 의심하신다고요? 아니 저 의심 안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절제매는 거지? 검사가 왜 이렇게 절제매는 거지? 박정범 씨 살해한 연관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심증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그 사건은 제가 다 깔끔하게 어떤 처리가 됐죠? 이제 보니까 약간 비리검사 느낌이 저한테 있네. 말 걸지 마십시오 여기 뒤에 숨기자요 여기 뒤에 일단 내가 떠봐야겠다 우리 그럼 재매는 거 난 형 좀 이따 아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일단 녹음 좀 들어보시자고요 녹음 파일 틀어보세요 빨리
들어봐봐. 뭐 여기서 너가 죽이든 내가 죽이든 뭐 다 죽여야 되잖아. 녹음 파일을 왜 틀어야 되는 거죠? 틀으세요. 그래. 아, 어? 일단 찔리는 게 없으시다면 녹음 파일 바로 틀 수 있으셔야죠. 어차피 여기는 시장님을 다 아시는 분들이고 일을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민석, 박정범 제가 다 죽였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다 죽였어요. 제가 의뢰한 겁니다. 나의 오더를 받고 네가 들어가서 네가 다 한 거잖아. 난 네가 죽일 줄 몰랐어. 그리고 죽인 아이가 이찬. 그리고 대표님이 맡아서 죽이신 거잖아.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 있습니까? 대표님, 있습니까? 녹음 파일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져요, 상황이. 나는 뭐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네. 좋아하는 형님인데 갑자기 왜 이러셔? 없어요? 녹음 파일 틀어보세요. 이 사람 지금 감정적으로 살자. 의심되는 멤버를 한번 추리해봅시다. 넌 보석 언니? 뭐... 이원님? 이원님. 그 문기전님. 문기전님이 의심이 돼요? 네. 그 이지윤 씨도 같이 의심이 되고 좀 김민규 씨도 같이 의심이 되고 그냥 다 거의 다 의심. 뭐 일단 누군지 그치, 모르니까. 예. 아이고. 일단 뭐 문준희 씨는 아니었군요. 네,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건대호랑 나랑 그리고 이제 이지훈까지 셋이 일단 무조건 죽고 나머지는 중에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다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싶은 사람 한 명 있어야지. 지금 그 권대호한테 협박 그 문서를 막 보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죽이는 사람은 누구야? 그 이 중에서 하나 한 명 있겠지. 그 보내는 사람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수도 있고. 문 기자가 왔습니까? 문 기자는 지금 내 편으로 돌아섰어. 죽은 거야 지금. 오세요. 녹음 파일 안 들으세요? 저. 내가 한마디 내가 알아서 다 알지. 들어보시죠. 이번에 재개발 관련해서 정리할 일이 생겼는데 처리할 사람 구해주시죠. 네, 저만 믿고 맡기시죠. 믿을만 친구가 있습니다. 날짜랑 장소만 알려주시고. 아, 장소는 3구역인가? 그럼 뒤처리 깔끔하게 방화사고로 가시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믿으면 아이는 이 친구인가요? 이찬, 너가 다 죽였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거 믿으십니까? 믿지 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탐정님 뭐 지금까지 나온 게 있나요? 나오시죠. 민규야, 너랑 최전철 무슨 거리를 했어? 난 다 알아. 나는 다 봤어. 의원님, 의원님이잖아요. 아니 내가 뭐하러 대우를 죽이나? 그럼 저는 뭐하러 대우님을 대우? 너는 위로 올라갈 죽여? 자리가 아주 많지 않나 지금? 이건 내가 상인 협회장이랑 한 내용이네.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 이미 죽었거든 너네가. 아, 그러니까 반대를 시키셨고. 내가 반대를 시켰지. 그 기자를 찾았는데 그게 문준희 기자였구나. 그러니까 연락을 한다고 했잖아. 알아본다고. 그게 문준희 기자네. 그래서 문준희 기자가 당신 편이었던 거야. 아, 잠깐만. 저기 저 보좌관 형님, 형님. 형님부터 묶어야겠어. 야, 보좌관 너 너 먼저 그런 야, 식으로 들으면 나도 내 식대로 할 수밖에 없어. 너 이럴 거야? 아니, 일단 보좌관은 지금 이민석, 박정범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묶어야겠어. 죽인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요. 죽이려고 시킨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성님이 먼저 날 배신했어요. 검사님, 넌... 자꾸 저를 묶으려고 하십니다. 비리검사 막지 말고. 비리검사라니! 당신은 박정범 살해 사건을 비리로 감춘! 당신은 그러면 아니, 캐피탈에서 네, 뭐. 없는 사람들 피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 돈으로. 당신은 할 말 없어. 당신은 잘못했어. 당신 내가 고용한 걸 나가! 잠시만, 여기서 탐정 제외하고 그렇게 세상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 얼마나 있다고. 뒤에 내통했지. 지금 그 내통이에요. 그건 내통이라고 할 수가 없지. 내통이죠. 그냥 내통이지. 재개발 반대를 왜 막으셨는데요? 의원님 그건 내통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설 자리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 지지율이 떨어지려고 한 거 지지율이 80대 20인데 그러니까 지지율 20인데. 때문에 당연하지. 나도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을 죽인 거 아닙니까? 죽이진 않았지. 시장이 난 그럴 깡따구다가 되지 않왜 그 이유는 되지가 않지? 지금 너네가 몇 명을 죽였는데 나한테 죽였다는 얘기를 해. 에 거기 시행사 대표님. 아. 저 최승철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묶으시죠. 민규 아니면 최승철. 민규도 이제 배신 당해.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민규는 제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 이렇게 위에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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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선 나는 힘이 없어요 하면 그래서 시장님은 당신이 죽인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최철이야. 진짜 최승철이야. 아, 최승철이야 내가 봤을 때. 김민규랑 최진철 한통 쏘인 거 아세요? 그 보좌관이 박정범을 죽으려 나한테 시키고 난 그걸 죽였고 난 그게 다라고. 그러니까 김민규랑 최승철 둘 중에서 가능성이 난 크다고 보는 거지. 이거 더 이상
이미 보좌관 쪽에 쓰면 안 되겠는데? 김민규! 아, 나 가만히 두질 않네. 예. 너 나랑 계약서 썼는데 자꾸 왜 저쪽에 붙어서 나온다가 여기서 뭡니까? 계약서가? 녹음 파일 발견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얘가 제일 나쁜데. 이러십시오.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민규 좀 옮기시죠. 이거 아까 내 거 아니야? 아닌데? 다른 거다.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네 친구가 잠깐만. 제 친구가 죽었고 제 친구가 잠깐만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있어. 야, 너가 네 친구를 보내잖아. 들어보시죠. 꽤 길어요. 잘 들려? 제 친구 이민석입니다.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음성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남겨.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내가 불법적인 계약을 했어. 불법 계약? 내가 도박하면서 빚이 좀 생겼잖아.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면서 살아왔던 건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일 저 일 하던 중에 웬 비서라는 사람이 날 찾아왔어. 저는 보좌관이, 저는 보좌관이 비서. 전원우. 범인이 안 잡힌 건지 아니면 들키면 안 되는 건지 나보고 재개발단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자수를 해달래. 비서가 홍보는 너네 맞았네. 내가 사주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하던 말라. 그 사람들이 말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보험용으로 몇 명한테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녹음하기로 했어. 2년간 연락 안 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오면 그때 내가 연락할게. 잘 지내고 있어. 보좌관, 아주 심장이 엄청 콩닥콩닥. 수행비서 불러오십시오. 수행비서. 아, 지금은 수행비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수행비서를 시키는 건 보좌관입니다. 근데 이민석은 왜 죽은 거지 그럼? 지금 구치소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었을까요? 그거는 최 형사가 연행을 하던 와중에 죽었어. 근데 최 형사는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다 뭐 엮여 있는 거지. 그게 왜 시장님 살해 협박 편지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장님 살해 협박 편지는 주작인 거고. 그러니까 넌 너가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다 만들어진 거야. 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다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비리가 너무 많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비리가. 근데 그러면 다 더러운 피를 다 같이 묻혔는데 넌 바로 뒤로 사람들을 이미 만들어 놨겠지. 우린 여기 온 순간 다 죽는 거야. 아, 그럼 제가 묶일게요. 그래, 가자. 그래, 깔끔하게. 뭐고 나서 제가 묶일게요. 녹음 파일 어디 있습니까? 네. 제 녹음 파일도 가지고 계세요. 주시죠. 근데 묶이는데도 나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걸 묶으면 그게 뭐 방지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게 그때 첫 번째 벨트크루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살해 협박 편지가 더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예요. 더 찾아볼게요. 그리고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보다 어떠한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꿈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와, 바로 죽잖아요. 바로 죽었어. 일단 묶은 거야! 진짜 끝났어? 아니야. 못 묶었어. 니 그렇게 나댈 때부터 알아봤다. 나 안 나댔는데? 죽을 줄 알았어. 나 안 나섰어 이번에는. 쿱스 형 아니면 민규 형인데 이거. 나도 쿱스 같아. 나 니가 아는 정보는 뭐야? 일단 김민규가 박정범이라는 사람을 위험인물로 만든 거야. 그 스파이처럼 들어가서 상인 옆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박정범을 살해하라고. 네가 박정범을 거지. 살해했지. 내가 박정범을 살해했지. 근데 지금 다 도와준 현장에서 무슨 상황이냐면 결국에는 그 보좌관 그러니까 최승철이 다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다. 되게 1차원이면서도 맞는 거 같으면서도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살해 협박 자체는 그냥 그거는 주작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각 아까 전에 그 얘기. 아니 근데 그럼 넌 장갑은 왜 끼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 불을 질러서 증거를 없앴어. 아 진짜? 근데 중간에 실패를 하게 된 거야.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내가 급하게 처리하고 나오느라 손에 화상을 입었거든? 근데 이걸 못 보여줬어. 아 그거 빼고는 난 다 그래서 장갑을 낀 거야. 잠깐만 내 오른팔을 주웠어? 그러면 이거를 공개해야겠네. 뭘 들어가 있냐면 최정철랑 김민규의 거리네요. 그래 김민규 너 나랑 계약돼 있으면서 왜 박지철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니까 최정철 아니면 김민규야 이거. 이거를 시장님한테 보호하는 거야. 오모 보고서. 이게 8월부터 11월까지 이게 모든 정보들 이제 최승철 시키는 모든 정보들 다 여기 있어. 이 박정범 뒷조사한 거 다 있네. 뒷조사했고 이제 김민규를 박정범을 이제 없애려고 투입을 했고. 너 나랑 계약 돼 있잖아. 근데 너 왜 자꾸 박지철 왔다 갔다 하냐고. 계약 위반하는 거야? 불안해 보시자고요. 기다려 보세요.
근데 일단 저 보좌관도 진짜 나쁜 친구지만 손버릇들이 안 좋네. 김민규가 진짜 나쁜 게 진짜 친구 두 명 팔아먹은 애야. 야 쟤 지 친구 죽인 애야. 그냥 돈 준다고 죽인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내 친구 돈이 네? 필요했고 내가 옮긴 거지 내가 죽여달라 그랬어요? 최승철 김민규 묶어. 나 진짜 아니야. 나는 결백해. 친구 왜 팔았습니까? 나 내 친구 판 적 없어요. 이 뭔가 많이 연류돼 있고 뭔가 많이 아는 애들 중에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의원님도 사실 다 유착관계. 사실대로 말해봅시다. 난 다적이었어 너네. 맞잖아. 의원님이 범인이라면 응. 너무 뻔하긴 하지. 그렇죠. 뻔하고 말고가 아니라 아니, 나는 이미 살인을 4명을 하고 친구 2명 팔아먹고 나는 3구역 개발을 위해서 최승철 보좌관님과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개발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해? 근데 여기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 거잖아. 거리가 있어. 3구역 그걸 막으면 네가 그 3구역을 먹게끔 해주겠다라는 무언가가 있었겠지. 전 단지 재개발을 위해서. 재개발을 위해서 친구까지 팔아넘긴다고? 내 친구는 리차드밀 차고 싶었잖아. 당신은 쓰레기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돈이 필요했고. 자 지금 모든 자료 다 김민규한테 짚고 있잖아. 봐봐 다 김민규야. 다 김민규야. 봐봐 김민규. 어? 김민규 너희들 묶여. 묶어보겠습니다. 나는 검사가 일어나는 거야. 최승철이랑 같이 묶어. 나 진짜 아니라니까. 검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나는 이게 내가 친구까지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그럼 민규부터 먼저 묶어. 나 진짜 아니라니까. 그냥 뭐 사이좋게 잠깐만 둘이 같이 묶여있어. 차라리 나 혼자 묶일게요. 진짜 믿고 얘 한번 묶어. 나 혼자 묶이고 나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나올 거예요. 알겠죠? 팔 이거 묶었습니다. 그래 너 여기 앉아 있어. 몰래 푸남푸남 탐정님 보고 있어요. 야 결론적으로 이게 시장을 누가 죽였냐. 지금 사람이 여섯 명이 죽었어요. 여섯 명이. 요 안에서 살해 협박을 한 사람이 있나 근데? 지금 하려면... 그 한 사람이 지금 다 조종하고 있는 거야. 살인 협박까지 하고.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 중에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문준희 기자랑 이 사장이 자기들 멋대로 재개발 지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 그치? 이제 기사를 막 쓴 거지. 의원님 뒤에서 문 기자랑 내통하셔가지고 뒤통수 치셨네요? 뭐라고요? 문 기자랑 내통을 한 게 아니라 문 기자가 이미 너네한테 손을 뗐던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구역 배정과 문 편장이 마음대로 하시려고 했던 구역 배정이 달라서 시장님을 협박했어요. 맞아. 누가? 문 편집장님이. 그래 협박을 했는데 그 와중에 문 편집장한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 협박을 하는 걸 알았거든. 왜냐면 그때 때마침 권순영 거가 기자들이 터지기 시작했어. 아 그래서 여기 안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문 기자 나를 옛날에 배신하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나의 지지율을 위해서 데리고는 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나요? 개발 구역 이 디자인이 되게 흡사하던데 그건 대체 디자인? 네. 어떤 디자인이죠? 재개발... 아, 문 기자가 원하는 네. 대로? 내통을 하려면은 그 친구가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건 내 지도랑? 그건 내 수행비서가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내가 보낸 거지. 그건 편을 큰 의미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그건 큰 의미가 되지 않아. 네가 4명을 죽였다는 게 의미가 크지. 정리를 하자면은 그냥 의원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최승철 보좌관과 그치. 아예 다른 너는, 후보인 윤정환 후보. 너는 협회부터 올라가서 다 죽이고 여기서 다 죽여 정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넌 제3구역 먹고 아니지. 올라가려고. 와 반대로 의원님 자기 친구를 죽여서 복수하려고 한 거네. 이 일에 관련된 모두를. 맞네. 그럴 수도 있네. 그렇게 야, 추측을 해볼 검사님, 수도 있네. 검사님 친구를 죽여서 모든 관련된 일들을 다 죽이려고 부른 거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쓰레기는 아닌데 그냥 살인마일 뿐인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웃긴 게 얘가 여기 있는 것도 웃겨. 형님. 어때 형 지금 안에 어디까지 상황이 왔어? 누가 제일 유력해? 모르겠어. 우와 권대우가 미리 수행비서한테 말하는 거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다 아니면 여기서 제일 좋은 사람은 우리 나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지. 어쨌든 우리 다 나쁜 일을 했잖아. 그치. 여기서 나쁜 일 안 한 사람 없어. 시장님은 보좌관의 성격을 알았던 거야. 그만큼 얘가 성격이 얍삽하고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걸 아니까 얘한테는 참아먹고 싶게 했고 수행비서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오더를 내린 거지. 야 뭐야 좀 앉아보시죠. 이건 아무리 대화를 풀어봐도 의심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웃긴 게 저번에도 민규를 한번 1편에서 묶었다가 막 어떻게 어수선하게 해서 야 다른 사람 묶고 다른 사람 이렇게 돼서 민규가 나오면서 민규가 못 죽었어. 맞아. 근데 계속 지금 똑같은 있어요. 상황이 승철이거든? 이번 다시 묶자 한 번. 한번 묶어. 제가 묶여 있을게요. 저거를 탐정아 너가 잘 묶어봐봐. 너는 그냥 묶여서 그냥 깜빵으로 가야 돼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권대호
의원님께서 죽었어. 왜 죽었어? 그분이 바라던 건 3구역을 개발하는 건데. 그 재개발 추진. 3구역은 3구역까지 개발이 돼버리면 건대우 회장님은 완전 시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나도 조금이나마 시장을 하고 싶어서 막아서 지금 내가 의심받는 건 그거 하나뿐인 거야. 근데 그거를 반대했던 박정범은 죽었죠. 박정범은 내 편을 들다가 그쪽에서 아까 죽였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제 친구를 소개했죠. 제 친구도 죽었어요. 너가 친구를 팔아먹은 놈인 거지. 근데 제 친구는 돈이 필요했고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저는 추천했던 거고. 그렇지.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각자가 얻을 게 뭐예요? 제가 얻을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높은 자리겠죠. 여기서 너가 권대우 시장님이 죽었다니까요. 아니지. 민규는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함이지. 권대우 시장님 이미 죽었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3구역은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되면 나도 의미가 없어. 너가 착한 사람이었다면 친구의 복수를 하는 거지만 너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이미 뒤로 넌 무언가를 준비를 다 해놨을 거야. 아니,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 연관된 나 또한 포함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탐정을 왜 부릅니까? 탐정은 제가 불렀어요. 저는 살해협박을 바로... 그럼 이 친구 정말 불쌍한 거네요. 그러니까 와서 죽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권대우 시장이 원했던 건 1구역에 카지노가 있었어요. 카지노는 아마 이준님과 관련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니 뭐 대우가 하는 사업에는 내가 다 돈 됐지. 투자를 다 해주신 거. 그렇지 내가 다 해줬지. 대우 시장 내가 만들었다니까. 혹시 검사님은 비리 막은 게 이민석 거밖에 없나요? 사실 박정범, 이민석 제가 두 개 다 막았습니다. 박정범은 어떻게 일이 흘러갔었죠? 시원하게 좀 빨리 좀 아까 얘기해. 제일 깔랑깔랑대던 애 있잖아. 네. 이찬. 사실은 걔가 박정범을 죽였어요. 이찬이 박정범을 죽였다고? 이민석은 누가 죽였죠? 이민석은 수생비서 아들 전지수가 죽였습니다. 전지수 씨가 이민석 씨가 살인까지 하고 수생비서는 그냥 시키는 일을 다 하는 거구나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였지? 넌 그거를 알면서 말을 안 한 거고? 다 알고 있었네요. 진짜 검사님. 나쁜 검사구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건을 모두 설계했던 사람은 부자관이지. 제가 뭐 대우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 의원님이 상구역 방해만 안 하셨으면 아무도 죽는 일이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난 나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가만히 냅두기만 했으면 상구역 개발도 다 잘 살았을 텐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너네가 날 너무 나라까지 무너뜨리지 않았나. 그거는 의원님이 능력이 없는 거고요. 아니 분명히 증거들이 더 있단 말이야. 저 컴퓨터 뭐지? 서명 모아서 부자가 잡혀 들어가는 거. 지지율 하락. 3구역 화재. 3구역 김민규 씨 지금 있는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 아니라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권 회장님 옆에 붙어서 네. 나를 나락으로 뭐... 몰았었어 그때는. 들어보시죠. 이번에 재개발 관련해서 정리할 일이 생겼는데 처리할 사람 구해주시죠. 네 저만 믿고 맡기시죠. 믿을만 친구가 있습니다. 날짜랑 장소만 알려주시고 장소는 3구역인가? 그럼 뒤처리 깔끔하게 방안 사업으로 가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안 넘어갔잖아.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는데 어떻게 울려. 나를 도와 상인협회장이 지금 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상인협회장이 죽었어. 이제 권 회장이 살인을 했다라는 뭔가 그런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자수를 모르는 사람이 했네. 뭡니까? 왜 숨기시죠?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잠깐만. 제 친구가 죽었고 제 친구가 잠깐만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있어요. 야,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어가고 있지. 있는데 여기는 중단이라는 거. 안녕하세요 권대우 시장님. 시장님의 재개발 소식이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는 한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 정말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깨끗하게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되게 이상하게 했어. 그래 저는 시장님께서 3구역 재개발을 위해 어떤 더러운 행동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번 재개발에 무리하게 밀어붙이신다면 저는 시장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재개발을 밀어붙인다고 한 거죠? 저지네요.